하나, 둘, 셋! 제가 할 말은 저 또한 지금 여기서 몇년 동안 생활했고요. 여기서 많은 걸 많이 배웠고 이게 미국과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고등학교 3학년 선수이나 뭐 중학교 3학년들은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한 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또 소개팅이 있고요. 네,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요. 항상 그냥 유명과 대형 항상 이제 운동선수로서 사회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을 더 메이저리그라는 모든 야구선수들의 꿈에 그대에 뛰고 계신데 올라가기까지 힘들었던 연기 좀 하겠습니다. 정말 힘들었고요. 진짜 상상 초월할 정도로 힘들었고 먹는 거 차별, 인종 차별 다 받았습니다 저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냈냐면 거기서 욱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야구로 잘하면 이 선수들이 무조건 저한테 잘해준다는 걸 느꼈어요. 처음에 가서 첫 해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두 번째 첫 시즌 들어갔을 때 제가 리그 MVP를 먹었거든요. 정말 도끼를 품은 것 같아요. 항상 누가 옆에서 뭐라 한들 저는 묵묵히 그냥 앞으로 간 것 같아요. 저는 선배님께 인사와 올 한 해 좋은 성적 거두셨는데 동산주 후배로서 정말 뿌듯합니다. 내년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김선수 화이팅!